정부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 20여일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충청권 4개 시도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의원의 개수조정 소위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오늘 갑자기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 집행에 다음 달 2일까지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까지 맞물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련한 새누리당은 어수선한 예산 정국에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마무리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해서 그 사업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이시종 지사는 충북의 현안 사업 건의와 함께 새누리당 충청권 예결위원 3명 가운데 제천단양 권석창 의원을 개수조정 소위에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결위 그 개수조정 소위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거의 10년째 굶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오재세 의원의 개수조정 소위 배정을 약속한 상황. 새누리당에서 권석창 의원까지 배정하면 충북의 내년 예산 확보에 크게 유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예산 정국이 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다음 주가 내년 예산 확보 성과를 판가름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